계약서의 검토와 작성법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계약서 작성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잡아왔는데요. 앞으로 91강은 여러분들과 여태까지 배웠던 그 관리 규정과 일반적인 그 계약 규정들을 실제로 계약서에 적용해 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 9강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가서 다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돌아오셔야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지금 써먹는 것들을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어떤 계약서를 샘플로 삼아서 공부를 하고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앞으로 세 번의 강의에 걸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강의 순서는요. 자, 계약서 작성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자,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게 순서예요. 자, 좀 뜬금없죠?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김 대리, 이런 계약서 좀 작성해봐 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막막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특히 기존의 회사에서 없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기존에 뭐 샘플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수정하는 형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던 기존 계약서, 계약 조항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의 문제부터만 접근을 해도 앞에 들었던 강의만으로도 웬만큼 해결이 다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검토 순서에 따라서 볼 건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무엇을, 어떻게, 왜. 뜬금없는 순서인데 하나씩 볼게요. 자, 무엇을. 자, 계약인지 약관인지 이게 중요한데, 자, 계약의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 회사 대 회사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개인 대 회사도 가능하죠. 하지만 약관, 제가 지난 시간까지 약관 규제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 꼭 알아둬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약관 쉽게 설명하면 다수 당사자를 위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샘플 문서 같은 거예요. 자, 개인이던 회사던 다수와 각각, 다수의 고객이 각각, 이런 형태가 약관이죠. 이게 왜 문제되느냐? 자, 국가법령센터에서 약관 규제법을 찾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까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 중요한지는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걸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계약은 자유다. 당연히 자유죠. 내 맘대로 하면 돼, 기본적으로는요. 하지만 법률이나 우리 뭐 사회상규나 이런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계약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약관규제법이에요. 계약의 자유가 있지만, 물론 당연히 약관의 자유보단 커요. 계약 자유의 제한보다 약관 자유의 제한이 큽니다. 왜? 약관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만든 것 때문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은행 가서 그 약관, 은행에서 뭐 통장 만들거나 계좌 개설할 때, 은행에서 주는 문서 안 읽어보고 사인 하시죠? 그래서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안 읽어보고 사인해요. 그래서 약관의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계약이 단순히 계약인지 약관인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어느 쪽 흐름으로 가느냐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관 규제법을 여태까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당연히 약관이라면 약관 규제법에 따라야겠죠. 그런데 자, 개별 계약이라도 또 같은 양식으로 여러 거래처와 이름만 바꿔서 체결할 경우에도 약관으로 평가될 수가 있어요. 은행 문서처럼 부동문자로 이렇게 쫙 박아놓고 사인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쓰는 우리 회사 양식이야 이게. 양식이어서 그냥 회사 갑을 이름만 바꿔서 보내고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걸 약관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어요. 골치 아파지죠. 일단 약관으로 평가를 받으면 규제가 어마어마해져요. 일반 계약에서는 유효로 평가되는 조항이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조항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약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맞아요. 이거는 이 부분은 특히 그래요. 그만큼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뭐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방법이 물론 있어요. 표준 약관을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은 피해갈 수가 있죠.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뭐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넘어가는데 계속 말씀드렸죠.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런 조항들이 계속 있어서 문제라고. 조금만 틀리면 여기는 그냥 무효라고 잡아버린다고. 약관 규제법에서는 이를 잘못하면 계약 조항들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같은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체결 과정을 이제 개별적으로 보이도록 세팅을 하면 약관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개별 계약으로 평가되는 팁이 있어요. 그걸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메일로 이제 뭐 계약서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메일로 계약서 초안 보내드립니다. 검토 후 수정사항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다시. 그럼 다시 수정 요청사항입니다. 오겠죠? 다시 수정 요청사항 검토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메일 통신으로 이게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 약관의 문제점이 자, 다수의 당사자들한테 일률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런 증거가 남아있으면 이건 개별 계약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대편이 약관을 문제 삼아서 다투려고 해도 자, 초안 보내주고 받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쳤는데 이걸 약관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판사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과정을 거쳐요. 특히 회사에서 쓰는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자, 이게 팁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자, 어떻게? 뭘 어떻게? 자, 상품 매매 계약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라는 건데 먼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상품 매매 계약서를 검색하는데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네이버 다음이죠. 네이버 다음에 들어가면 유료 서식 사이트가 사실은 뭐 파워링크니 뭐 하여튼 돈을 내고 키워드 광고를 한 사이트가 먼저 노출이 돼요. 그래서 가서 보려 그러면 돈을 받고 다운을 받으라고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료 검색으로 얻는 자료보다 특별하게 나올 것도 없는 게 이런 사이트들이 사실은 이제 가려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계약서 같은 것들을 싹 모아놓은 긁어서 모아놓은 사이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서식부터 요즘 서식까지 섞여 있어요. 지금 안 쓰는 되게 구닥다리 형태.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런 류의 옛날 용어나 옛날 서식 그리고 이미 무효로 판정받은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샘플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 계약서 서식 잘못 받아서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검색은 표준 계약서와 표준 약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긴 한데요. 자, 구글에서 표준 계약서를 한번 쳐보면, 자, 표준 계약서, 약관, 뭐, 양식, 목록,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나와요. 자,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 보면, 위에 정보 공개라고 있죠? 정보 공개. 정보 공개 들어가면 표준 약관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저는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이런 걸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준 계약서와 표준 약관을 먼저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 뭐 구글이 사실 뭐 편하고 훨씬 효과적이고 좋다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네이버가 편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검색의 실마리를 찾아서 구글을 통해서 자료를 뽑아내는 게 사실은 저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계약서의 경우는 좀 달라요. 계약서의 경우는 구글부터 들어가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어떤 것에 이제 실마리를 찾을 때 네이버나 다음에서 실마리를 찾고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구글로 들어가요. 오히려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너무 구체적인 부분들부터 접근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계약서는 좀 달라요. 계약서는 저도 그래서 구글부터 씁니다. 자, 표준계약서 관련된 거는 이제 표준계약서의 검색 및 활용법 다음 강의에서 할 거예요. 거기 좀 자세히 할 거고. 자, 이 표준계약서는 되게 여러 곳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정부기관도 있고 협회 등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그때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데 일단 뭐 구글링을 내서 찾아보는데 유사한 게 안 나올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기본적으로 만능 포맷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3단 만능 포맷을 사용해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계약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개미가 있죠. 우리 곤충을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배우죠. 똑같아요. 계약서도 머리, 가슴, 배. 근데 저는 자, 계약서 머리. 아, 설명을 조금 다시 할게요.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눴습니다. 원래 머리, 가슴, 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리, 몸통, 꼬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하여튼 자, 첫 번째는 머리예요. 머리에는 제목부터 정의까지예요. 제목 조항부터 제가 첫 강의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정의 조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여기서 보시다가 여기 이 조항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1강이든 2강이든 3강이든 필요한 강의로 다시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오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일부러 여기 들어가는 조항들은 앞에 들어갔던 샘플과 똑같이 만들진 않았어요. 일부러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확인해 보시라는 취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몸통이에요. 머리, 가슴, 배가 아니라 몸통. 몸통에는 권리, 의무 조항이 들어가요. 당연히 몸통이 더 중요하겠죠. 계약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꼬리예요. 마무리. 자, 이 마무리에는 모든 계약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규정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앞에서 8강까지 설명할 때는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지는 않고 비슷한 위의 규정끼리 묶어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띄기가 편하니까.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보든지 계약은 상관없는데 지금부터는 머리, 몸통, 꼬리 형식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포맷을 만들어 놓으면 쉽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머리. 일단 뭐 제목, 전문, 목적, 정의 이런 게 되겠죠. 자, 다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앞서서 여기서 몇 가지만 뽑아서 한 번씩 툭툭 건드리고 갈 겁니다. 자, 땡땡땡 계약서 제목이죠. 그 다음에 전문이네. 주식회사 이하 갑과 주식회사 땡땡땡땡은 상호 신의로 성실히 이행하는 데서 다음과 같이 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전문이 나오고. 자, 목적. 목적 조항이 나옵니다.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상품을 공급하고 우리 상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자, 목적 조항. 그 다음에 정의 조항.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머리입니다. 자, 정의 규정 좀 들어가 볼게요. 아, 목적 조항. 아, 제목부터 하나하나 하자. 죄송합니다. 자, 제목, 여기 계약서라고 되어 있죠? 제가 계약서 제목 설명할 때 드렸던 말이 뭐였죠? 제목보단 내용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렸죠. 모르면 그냥 계약서라는 제목을 써라. 자, 그래서 계약서라는 이름을 써라 라고 제가 여기다 명시를 해놨고요. 자, 전문에서 갑이랑 을을 정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의 주체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여기서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굳이 갑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계약서 작성하다 보면 내가 갑이냐 네가 을이냐 갖고 많이 다퉈요. 실제로 그냥 편하게 을로 하시고 대신 다른 조항을 양보 받으세요. 가능하면 자신의 회사를 을로 하는 것도 상당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목적 조항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어떤 것을 하고 을이 어떤 것을 하여 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함이다. 라고 틀 하나 제가 만들어 놨고 이 네모 안에 앞으로 나올 몸통 부분에서 자세히 규율할 갑과 을의 주된 의무를 나열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기재례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포맷을 따라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상품을 공급하고 을이 갑이 공급한 상품을 판매할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함이다.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땡땡땡땡 부분이죠. 방금 하나 더 볼게요.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을의 상품 개발에 투자하고 을이 상품 개발을 하여 발생하는 장래의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권리 관계,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그 네모 부분에다가, 땡땡땡땡 부분에다가 뭘 집어넣으시는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하지만 몸통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의무를 적어 놓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겠죠? 자,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이런 매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갑과 을의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함이다. 자, 이런 거에 구구절절이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죠? 우리 둘인 잘 알아. 근데 분쟁이 생겼을 때 제 3자인 판사를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판사를.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조항들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하면 제3자를 이해시킬까? 라고 해서 만드는 조항들이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둘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둘끼리 상관없어, 사실은. 그래서 만드는 조항이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갖추면 좋다라고 해서 제가 기재를 들고, 이렇게 내용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자, 정의 부분을 조금 이번에 자세히 볼게요. 자, 머리 부분에서 핵심은 정의 규정입니다. 이제 계약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때, 이 정의 규정이 얼마만큼 상세한가에 따라서 그 판단이 되게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판사다요. 판사의 판단이. 그 얘기는 책임을 묻기가 쉽다는 거예요. 위반한 당사자한테.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면에 정의가 두리뭉실해. 그럼 판단이 어려워요. 그럼 책임 묻기가 어려워지죠. 판사가 판결문 쓰기 어려워진다고요. 우리가 승소한다는 판결문 쓰기 어려워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규정이 머리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례 하나 볼까요? 자, 갑이 직접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을은 이해하고 있어요. 자, 국내 생산한 상품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OEM 상품이나 중국 생산 상품이 공급된 경우에 우리 갑에게 계약 위반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정의 규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정의 규정이 애매하면 판사가 이게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자, 아까 계약서에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죠. 맨 아랫줄 보세요. 상품, 갑이 생산하여 갑에 땡땡 상표를 부착한 신발류 상품. 자, 갑이 생산한다. 갑이 생산한다가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이 좀 애매하죠. 자, 상품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갑에 땡땡 상표를 부착한 신발류 상품이라는 정의와 갑이 직접 생산하여 갑에 땡땡 상표를 부착한 신발류 상품이라는 정의와 갑이 직접 국내 생산하여 갑에 땡땡 상표를 부착한 신발류 상품이라 어떤 게 더 정확한 정의가 될까요? 당연히 맨 마지막 거죠. 자, 마지막 거는 갑이 중국에 생산한 제품을 을한테 공급했을 때도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거는 갑이 OEM 상품을 만들어서 을한테 갖다 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야
판단이 쉬워지는 겁니다. 자, 국내 생산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좀 더 디테일하면 국내 생산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갑이 제시한 공장 중에서 을이 시제품 검사를 통하여 생산 공장으로 인정한 국내 주소가 있는 공장을 통해 생산하는 것. 이걸 아예 국내 생산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가장 좋겠죠. 아무런 뭐 막공장에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레벨의 공장에서 생산해라. 특히 이제 뭐 화학류 제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특정 이제 수준에 달아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아무데서 못 만들고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공장까지 지정해주는 계약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의 규정을 이렇게 다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정의 놓고 국내 생산이라는 정의 놓고 자 갑의 상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갑이 상표권자인 출원번호 땡땡땡인 상표 이렇게 상품 국내 생산 갑의 상표를 다단으로 만들면서 점점 더 구체화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판사가 판단하기는 쉬워지고 상대방을 묶어놓을 수도 있죠. 물론 나도 묶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 조항들은 나도 묶어놓는 조항이에요. 자, 머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를 끝냈고요. 자, 몸통입니다. 개미 몸통이 흉측한데 몸통은 아까 의무라고 그랬어요. 갑의 의무, 을의 의무. 자, 권리는 없네요. 왜 의무만 났을까? 그 이유는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게 나중에 계약 작성하기가 편합니다.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냥 편해요. 편하고 판단하기 쉽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는 이 방식을 권해요. 이 여러 가지 의무들을 이행할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그래야 안 빠트려요. 그리고 한편 갑의 의무를 먼저 쓰고 여기 대응하는 을의 의무를 쓰는 방식으로 쓰면 거의 빠트리는 부분들이 없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죠. 자, 몸통 시간 순서대로 흐름도를 그려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에 하나 더 붙은 게 지금 개별 상세 규정이죠. 이 시간에 관계없이 계약 기간 중 필요한 관리 의무도 같이 정리를 해서 넣을 거예요. 자, 먼저 시간 순서대로 흐름도를 그려볼 건데 갑과 을 자, 어떤 물건을 생산한다고 봤을 때 자, 먼저 상품 공급 단계예요. 공장을 선정해야죠. 갑의 의무는. 여기 대응하는 을의 의무는 그럼 공장을 지정할 수 있겠죠. 의무이자 권리가 되겠지만 자, 지정받는 거예요. 그럼 갑이 상품을 공급하는 아, 죄송합니다. 위아래가 좀 바뀌었어요. 공장 선정 단계고 아래가 상품 공급 단계인데 지금 위아래 바뀌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상품 공급 단계에서는 갑의 의무가 상품 공급이고 을의 의무가 상품 검수가 되겠죠. 자, 시간 순서대로 해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단계에서는 갑의 의무는 없죠. 기본적으로 을의 의무 대금 지급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이 끝나면 생산 관리는 관리 단계죠. 자, 갑 나중에 반품 관리는 이제 을의 의무들이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홍보 남고
매출 관리도 결국은 관련된 의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흐름도에서 이제 갑의 의무를 시간 순서대로 추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갑의 의무. 갑은 상품을 국내 생산할 공장을 세 곳 이상 선정해서 이렇게 통보한다. 자, 공장 선정이었죠. 자, 교재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보세요. 상품 공급 일정에 따라 상품을 공급한다. 갑의 의무. 자, 생산 라인을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면 을의 의무가 나올 것이고, 이제 을의 의무를 정리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개별 상세 규정이라는 것들을 추가로 정리할 거라고. 이 개별 상세 규정을 정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면 의무 규정만으로 부족한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좀 구체화가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위반 시 벌칙과 위반을 대비한 담보 규정이 같이 들어가요. 요걸 지금 같이 볼 거예요. 의뢰 의무 조항과 같이. 자, 의뢰 의무 조항이에요. 을은 전월 상품 총 판매 수량에서 반품 수량을 공제한 최종 상품 판매량을 매월 10일까지 합의 통보한다. 자, 통보 의무.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의무. 자, 을의 의무가 갑의 의무에 대응해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계좌 명시해야 되고. 자, 빨간 글씨로 된 부분 보세요. 사항왕. 이게 방금 말한 특별한 부분인데, 을이 상품 대금을 지체할 경우에 지체 금액의 연 20%에 해당한 지연이자를 일수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런 부분. 위 상품 대금이 지연이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은 갑에게 보증보험기관이 발행한 보증금 1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서를 제공한다. 라는 조항까지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몸통 규정입니다. 의무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플러스 알파를 규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몸통 규정이에요.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엔 꼬리로 가야겠죠? 꼬리, 마무리. 자, 일반적 규정들의 모음이에요. 이거 제가 계속 설명했죠? 뭐 비밀 유지, 계약 해지, 양도 금지, 분쟁 해결, 완전 계약 조항. 완전 조항이라서 완전 계약 조항이에요. 그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계약 부분의 공통이고요. 그래서 한번 세트로 만들어서 잘 해놓으면 계속 써먹죠. 자, 이제 좀 생각해놔야 될 부분들 몇 개. 예를 들어 비밀 유지 조항은 거래 종료 후 몇 년간 의무를 유지할 것인지. 뭐 해지 규정에는 이미 해지 규정을 포함할 것인지. 그 다음에 분쟁 해결 규정에는 어느 법원을 관할로 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 다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이미. 한번 기억이 안 나시면 해당 규정을 다시 한번 쓱 보십시오, 교재를. 다 나와 있고. 생각이 나시면 공부 아주 열심히 하신 거고. 자, 해지 규정 조금 자세히 들어서 볼게요. 자,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요런 예시 규정들 다 제가 들었었습니다. 뭐, 쭉 있고, 중대한 신뢰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했죠. 샘플들 보셨죠? 자, 서면 통보로 시정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게 임의해지권 조항이에요. 1항 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의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다. 자, 이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는 부분이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뭐 손해배상 조항 같은 것들은 들어가는 거고. 자, 양도금지 조항, 권리의무 양도금지 많이 했죠.
제가 내용증명에다가 계약서, 양도금지 조항 있는 계약서 붙여서 보낸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완전 계약 조항. 자, 뭐, 조금 다른 형식을 제가 넣어봤어요. 계약 내용 모두 숙제였으며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한 부씩 보관한다.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별도의 서면 약정은 이 계약 요소와 적용된다. 이런 조항들.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이에요, 다.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서면 합의 조항이죠?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이런 조항들, 딴소리를 못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그랬죠? 완전 계약 조항. 자, 무엇을 어떻게까지 했어요? 3단 포맷 기억하시고요. 왜? 라는 게 검토예요. 자, 검토인데, 자, 처음부터 이제 왜? 라는 걸 의식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 균형이 깨져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그 3단 기억하시고 포맷 표준 계약서 기억하시고 그걸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면서 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초안을 먼저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자, 사례. 자, 하나 사례를 들게요. 갑과 구두로 말로 오래 거래해왔는데 품질이 좋지 않고 물품 공급이 되었는데 잘못되었는데 배상이 되지가 않았어요. 지체됐는데 배상을 못 받은 문제가 발생해서 명문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됐어. 상황이. 자, 계속 말로 계약을 해왔는데 품질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어. 그리고 계속 물품 공급이 지체가 돼요. 근데도 배상을 안 해줘. 그래? 그럼 우리 이제 계약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계약서를 쓰게 됐어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점 한번 볼게요. 자, 포인트가 뭐예요? 빨간 글씨죠. 품질, 지체, 배상이에요. 그럼 품질 기준을 정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봐야겠죠? 자, 지체의 기준이 뭐예요? 납품 기일의 기준 분명히 정했는가? 이게 지나야 지체가 될 거 아닙니까? 이행 지체가. 그리고 지체됐을 때 지체 상금, 배상 기준을 규정했는지. 내가 원하는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포인트를 뽑아내고 왜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조항들을 넣던지 빼던지 수정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 발짝 더 나가면 자,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 경우 물품 대금에 상기할 권리를 규정했는지 또 배상이란 걸 넣는 경우죠. 자, 사실 네 번째까지는 좀 많이 나간 거고 보통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연수 받으러 온 변호사들한테 내면 1번, 2번, 3번까지 맞추는 경우들은 좀 많고 4번은 없어요. 4번은 뭐 저도 잘 생각 안 나요. 저도 생각 안 나고 하도 보니까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지. 요까지 생각을 해내신 그 연수 변호사님들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이고. 자, 보증보험 증권은 더욱더 그렇다. 이거는 실무 좀 해보신 분들은 가끔 얘기가 나와요. 보증보험 증권은. 실무 해보신 분들은, 보증보험 증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계약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무엇을 내가 만들어야 할 대상이 약관인지 계약인지부터 어떻게. 자, 창작의 시작은 모방이라고 했죠. 표준 계약서 등 기존 계약서 검색부터. 다만 이거는 다음 강의에 하겠다 그랬고, 자, 새로 만들어야 될 때는 머리, 몸통, 꼬리. 머리, 가슴, 배가 아니라 머리, 몸통, 꼬리. 그 다음에
핵심은 머리의 정의 규정과 몸통. 왜? 작성 취지에 맞는 강조 포인트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이게 자, 계약서 작성 무조건 따라하기 제9강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자, 일단 9강 계약서 작성 무조건 따라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